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천구 신정동에는 대한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속한 비가 아침부터 세차게 내렸지만 어린이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풍선과 네일아트가 어린이들을 밤같게 맞아줍니다. 마술쇼는 어린이들의 기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떡볶이와 닭강정, 순대 등 다양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마술 봤을 때 너무 신기했고 이게 무료여야 되나 생각해. 진짜 재밌었고요. 대한교회 다니지 않지만 친구의 초대로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초대해준 대한교회 그 행사로 와서 에어바우스 인형 뽑기 등등 해서 재밌고 아주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한교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한 어린이날 행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여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3년 만에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재미있게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되게 재미있게 잘 놀았거든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 인근에 있는 영산고등학교에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공연을 마련해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교회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는 다음 세대는 교회의 오늘이자 미래라며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으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가정의 꽃이고 이 나라의 미래죠. 또 교회의 미래고 또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교회는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가정이 늘 화목하되 믿음 안에서 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한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 고민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